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역경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20만 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패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하는가, 나의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신 몰드케는 실패야말로 성공의 척도라는 말을 실어 썼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절망을 했는가, 후퇴했는가 라는 것을 실어 이분을 썼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 뒤에는 선택의 그의 인상이 결정되어 있고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맨 처음에 어린아이는 말을 배우려고 아주 옹알옹알거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말인지 자기가 말하는 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보고 우리는 막 웃어요. 박수를 치고 어머 우리 아이가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옹알거리고 말을 알아듣지는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걸음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걸음마를 배울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조금 이제 한 발자국 뛰려고 그러면 엄마의 손도 안 잡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혼자 걸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보면 잘 걷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밥을 숟가락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흘리면서도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숟가락질도 완전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 이렇게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가의 황제 조지 소로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금융가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황제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꿈은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늘 철학책을 옆에다 끼고 다녔어요. 그 말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끼고 다니면서 늘 그 책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2살 때부터 철학의 꿈을 꿨고 또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학교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8년간 접시 닦기를 했고 또 페인트공, 철도역, 짐꾼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이 사람을 일을 시킨 사람에 가서 물어보면 아유 그 사람이 진짜 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일을 못하지만 늘 뭐를 끼고 다녔다고요? 철학책. 철학책을 끼고 다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이 여자도 나에게 멀리 떠나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학책을 끼고 다녔던 그 속에서 금융과 금융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가로 아주 유명한 황제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믿음이 없이도 어떤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속에는 주님이 주신 구원이 없다면 어떤 성공도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 환경을 이끌어가고 영혼을 구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성공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때 어디서 서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가? 우리가 바위를 뚫으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바위를 뚫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가면 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다에도 보면은 이렇게
바다나 강이나 이렇게 보면은 돌이 있어요. 돌이 그들의 물결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차이고 저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졌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햇바에 새파에 시달리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뾰족뾰족한 것들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밥을 먹었을 때 숟가락질을 했을 때 자꾸 흘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걸음마를 걸었을 때 넘어진 것 같이 또 말도 배우면서 어둔에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옹알옹알 거릴 때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바다에 휩쓸리는 돌과 같이 둥글둥글해져서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계하는 성도, 기쁨을 빼앗는 거짓 스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의 적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경계하며 손할례당을 삼가하고 악행하는 자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손할례당은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세 번째는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이 손할례당은 몸에 상처가 이렇게 남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내가 유대주의자들이거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다 해로 여길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배설물은 내가 똥같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를 핍박했던 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거, 그런 것들, 세상적인 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이제는 헛되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을 사항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우리의 낯을 몸을 자기 영광을 몸을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변해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네. 앞으로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역경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어져야 하니까 역경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이 개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하죠.
바리새인들,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는 손할례당이라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해.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세 번째는 베냐민의 지파고 이 베냐민의 지파라는 것은 내가 왕족이란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의로 흠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흠도 하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죠. 나의 지나온 시간들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난 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완전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잘못된 4년을 하나님 앞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삶을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배설물로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손할례당은 교회를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손할례당은 뭐예요? 몸에 어떤 문신이나 어떤 표를 새겨서 내가 할례 받았거든?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혹하기 때문에 성령의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참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것 많습니다. 그런데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신뢰했으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며 포기하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어져야 하니까 역경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얻고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26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6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로 낳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께서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인가 훔쳐서 나왔습니다. 훔쳐 나와서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물건을 훔친 결과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또 그러나 예수를 얻었고 오네시모는 전에는 도둑에서 이제는 동역자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많은 일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거짓 것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거짓 것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배불리 먹을 거, 막 그런 것만 챙긴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거짓 것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고 신은 배요. 신을 섬기는 게 배예요. 오직 예배만 부르면 최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죽은 다음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국으로 막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 가서 애를 넣습니다. 아이를 넣으면 거기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거기서 시민권을 얻으면 다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 시민권만 미국에 가서 내놓으면 아 미국 사람이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가 가질 것을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부활하시니까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본을 받으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들,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도 멘토를 본받고 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며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늘의 일을 많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15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이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공개합니다. 모든 것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렇게 무덤가에 가서 자기 향유를 가지고 무덤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오신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천사를 만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역경에서 믿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민권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생활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역경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자신이 먼저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아픔이나 기쁨이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고 또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왜 역경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쫓아야 하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믿음에서 역경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경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모든 일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앞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경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